네, 여름철을 맞아 다슬기를 채취하는 사람이 부쩍 늘면서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다슬기 채취로 한달새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 노근리 개근교 인근 하천. 14일 오후 1시 20분쯤 7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영동 금강하류에서 50대가 실종됐습니다. 수색 첫째 날에 59살 B씨는 상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모두 다슬기를 채취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한달 사이 충북 지역에서만 다슬기 채취로 사망한 사람만 2명. 실제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2016년 11명, 2017년 5명, 지난해엔 3명입니다. 문제는 다슬기는 손으로 쉽게 채취할 수 있다 보니 아이부터 어른까지 별도의 교육 없이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이 안전장비 없이 다슬기를 채취합니다. 하지만 물속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다슬기를 잡는 데 집중하다 급류에 휩쓸리거나 이끼로 인해 미끄러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슬기 채취 사고를 예방하려면 위험하거나 금지된 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명 이상 함께 가시고 돌은 울퉁불퉁하고 이끼가 많이 끼어 있으니 미끄럼 방지 신발,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려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소방당국에서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에 인명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